7시 25분입니다. 미국 생활이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하지만 피곤해요. 하기로 했어요. 다 하죠.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직구하기 전에 살았던 곳이에요. 추억 돋는다. 그치? 여기는 브루클린이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 커피집이 제가 자주 들렸던 곳이거든요. 여긴 특이하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곳이야. 근데 항상 자리가 있다? 원래 저런 데는 되게 인기가 많잖아. 여기 뭐 아트 하는 데도 있고, 이쪽 근처가 이제 미대가 있어가지고 아트 뭐 갤러리 같은 게 좀 많았어. 여기 이렇게 프렉스쿨이 있어가지고 되게 조금 안전한 동네고 뭔가 갬성갬성한 동네였어요. 여기도 좀 집값이 비싸가지고 교통이 살짝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살까 말까 했는데, 그때는 회사 출근하는 것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여기 다 막 새 거로 짓고 있었어. 근데 여기 단점이 먹을 게 진짜 없어. 이거 베이글 냄새야.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좀 자신 있는 베이글 같은 게 아침에 몇 시간만 팔고 닫아버려. 기가 막힌다. 블링크에 왔습니다. 추워. 여기는 아트 관련된 제품을 파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기로 해가지고 오늘 첫 클래스 앞두고 사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사러 왔습니다. 어우 추워. 사모님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사야 되는 리스트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드로잉반이라 가지고 자기가 약간 그거야, 학부모 같아. 곰돌님이 저 이거 배우고 뭐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부모처럼 이렇게. 곰돌님 제일 친한 친구분이 예술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용품 같은 거는 여기 가서 사면 된다고. That's that one, the exact one. Okay. Right? 뭐 이거 뭐 맞췄어? 이 펜슬이랑 이거랑 이거 맞췄어? 자기가 배우러 가야 되겠는데? 가방 안 사고. 뭐? 가방. 가방도 사야 돼? 그냥 싸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보자, 어디 가방. 아, 이런 가방? 아, 이런 것도 사야 돼? 어, 너무 비싼데? 아, 그렇네. 가방도 파네.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 저 이거 사기로 했어요. 이런 가방입니다. 저는 미국 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취미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좀 안 쓰더라도 그냥 대충 준비해서 하자 약간 이런 주의고, 곰돌님은 한번 하는 거 그냥 제대로 사서 제대로 시작해라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른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지르기로 했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돈을 덜 쓰자 주인데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요. 저번에 미술학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렵지 않게 찾아왔어요. 사실은 오늘 일이 다 안 끝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취미생활 하니까 나오긴 나왔어요. 아무튼 미술 시간 끝나고 집 가서 조금 일을 하다 자야 될 것 같긴 해요. 여기 약간 좀 무서운 학교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까? 좀 무섭죠?
드로잉 클래스가 끝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쪽 가는 거 같네. 오늘 친구들도 사귀고 아무 생각 없이 드로잉도 그리고 재밌었어요. 아,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재밌다. 재밌었어요. 지금 시간은 7시 25분입니다. 보통 아침에 일을 시작했어요 하면 이렇게 일찍 시작한 거예요. 어저께 에러 뜬 게 있었는데 에러를 못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좀 더 해야겠다 그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빠르게 일을 해줄 겁니다. 졸려요. 어저께 미술학원 갔다 와서 밥 먹고 빨리 잔다고 잤는데도 많이 졸립니다. 지금 상황은 모델링을 만들기 직전에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정말 많은 데이터를 살펴보고 클리닝하고 이 데이터가 확실한지 맞춰보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이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하지만 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을 했어요 하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한 거예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아침에 일을 할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상을 찍을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살짝 시간이 있어서 찍게 됐는데 보통 아침 미팅이 10시 있는데 10시 전에는 오류를 다 해결을 해서 미팅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류를 해결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너무 피곤해요. 이 또한 지나갈 거고 주말은 올 거니까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나 이래야 돼? 막 약간 압도되는 뭐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일이 좀 재밌어요. 그래서 I would love to be your stars and moon your sun. I would love to be the one. I'd love to be the one to make you laugh. I'd love to be. 퇴근했습니다. 6시 22분에 퇴근을 했고 7시 반에 일 시작해서 한 6시 반 정도에 끝났으니까 11시간 일했나요? 오늘 진짜 바빴어요. 그래서 밥도 진짜 30분 만에 먹고 정말 열심히 일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끔은 조금 현타가 올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일하는 시간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일에 대한 퀘스천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일 자체는 만족감이 커서 이렇게 일해도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그럼 퇴근! 날씨 진짜 좋다, 그치? 와. 딴지 났다. 아, 살 것 같다. 죽겠다, 그치? 아니, 주말에 나오니까 살 것 같아, 그치? 브라운스톤 하우스 살고 싶어. 155인가 했었나? 아 진짜? 이가? 155이라고? 이게 집 하나잖아 맞지? 부자 아저씨들 들어간다. 저런 분들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와 여기 봐봐 여기가 이쁘네. 여기가 명당이에요. 꽃이 폈습니다. 귀엽다.
저기가 여의도네. 센트럴파크의 여의도. 갑시다. 먹긴 뭐야?